네, 요즘 슈퍼스타라는 노래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얼리가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데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얼리의 감격적인 소식, 천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인기 여성 그룹 주얼리가 2위 징크스를 깼습니다. 주얼리는 어제 오후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진행된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4집 타이틀곡 슈퍼스타로 1위 격인 뮤티즌송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1일 이미 엠넷 KMTV M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차지한 주얼리는 데뷔 5년 만에 처음으로 케이블과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의 정상으로 휩쓰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얼리는 2위 징크스라 불릴 정도로 1위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어게인, 네가 참 좋아 등이 크게 히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모두 2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4집 슈퍼스타를 들고 나온 주얼리는 1위를 향한 열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반 만에 4집 앨범을 컴백을 했는데요. 정말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기대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위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 정말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꼭 1위를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주얼리의 성공 요인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미지 변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소녀그룹의 이미지를 고수했던 주얼리는 이번 앨범에서 여전사의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섹시함과 동시에 당당한 그들의 이미지는 주얼리만의 독특한 색을 만들어내고 히트 작곡가 박흥태 씨의 슈퍼스타는 그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자 노력한 점도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주얼리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며 트럭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주로 신인들이 이용하는 거리 콘서트 방식을 톱스타인 주얼리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요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주얼리가 직접 팬들을 찾아가 공연을 열면서 팬과 가수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혔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얼리는 오늘부터 모바일 화보집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YTN 스타 천연주입니다.